호남은 그동안 인사와 예산 문제 등에서 차별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호남에 있어 20대 국회는 남다릅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민심은 국민의당에 녹색 바람을 일으켜 3당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당을 견제하고 호남을 대변해야 할 더민주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 동안의 호남 소회도 이 같은 호남민들의 변화된 선택을 이끌었습니다. 호남민들은 궁극적으로 정권 교체를 요구하며 더민주 독점 구도를 깨고 야권 경쟁 구도를 만든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처럼 무조건 지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DJ편합을 연상해서 호남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찾아와야만.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도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호남 민심을 잡지 않고서는 정치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어떤 능력과 비전들을 강화시켜낼 수 있다면 저는 그 경쟁은 야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정권 교체라는 하나의 길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가운데 어느 당이 호남 소외를 없애고 정권 교체의 주도 세력이 될지 지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